처음으로 생일 같은 생일한다. 오늘은 올해 15살 경수의 생일입니다. 생겨가지고 넘어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항상 무슨 말하면은 바로는 못해주지만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나? 그러면 네가 맨날 정글리로 할지.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걸 얘 처음에 얘기해줬잖아. 이해를 하도록 얘기했는데 네가 또 거기서 막 조용히 하라고 그냥 왜 죽냐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고. 근데 얘는 지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내가 생각을 하고 죽고 죽어주면서 애들을 키워가지만 천천히 급하게 얘기하고 있어. 예전에는 ADHD약만 먹었었는데 저녁 때는 그 분노 조절 약을 먹지 않으면 되게 본인도 힘들어하고 자기 조절 능력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게임을 하다가도 조금 자기가 문제가 부딪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겨워하고 예를 들어서 막 책상을 친다든지 무언가 던진다든지 막 그렇게 과격하게 변하는 거죠. 집에 있는 물건을 막 화가 나면 던지고 급기야는 아무도 없을 때는 자기가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되면 엄마도 막 때리고 그렇게 심하게 그런 분노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